안녕하세요, 먹살입니다. 2년 정도 된 근로프로입니다. 근로프로는 이제 단종이라고 하네요. 배터리 빼고 멀쩡한 기기라서 배터리를 교체해보려 합니다. 몸에 좋은 컨텐츠가 아니니 최대한 후다닥 진행하겠습니다. 분해를 위해서 우선 나무젓가락이 필요합니다. 기기 밑을 열어서 이 부분을 밀어주면 윗부분을 뺄 수 있습니다. 내부 크기에 적당히 맞는 사이즈의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빼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놓고 기계를 아래로 꾹 눌러주시면 쉽게 뺄 수 있는데, 이걸 빼기 전에 한 가지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밑부분을 보시면 핀이 있습니다. 이 핀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바로 작업을 하시면 살짝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깨졌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걸 안 깨뜨리고 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핀 부분 위치를 확인해 보면 배터리 쪽 핀은 배터리에 다 있으니 괜찮은데 깨져 있는 핀 쪽만 신경 쓰면 됩니다. 커터칼을 뒷면에 집어넣고 배터리 반대 방향으로 살짝 밀어보면 핀에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좀 더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핀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칼날을 부러뜨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핀을 눌러주고 칼날을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빼내시면 깨짐없이 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작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케이스에서 빼내주면 됩니다. 버튼 부분은 따로 분리되니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이 부분이 양쪽에 있는데 살짝 들어줘야 빠집니다. 플라스틱이 얇으니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청소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빼내야 되는데 인덕션 히팅 방식으로 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줘서 확 빼면 100% 고장납니다. 천천히 전선이 당겨지지 않도록 살짝만 들어 올리고 분리된 플라스틱 파이프를 천천히 꺼냅니다. 이 플라스틱은 열을 직접 전달하는 가연통을 감싸고 있는 파이프입니다. 내부 가열통은 빼내면 안 됩니다. 분해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 청소는 불가능합니다. 빼냈던 플라스틱통도 분리가 되는데 청소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청소도 했으니 배터리를 분리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덮고 있는 플라스틱은 일체형으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플러스급 위에 충전 단자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충전 단자 외함은 마이너스급에 연결되어 있어서 쇼트 방지로 실리콘 고무가 끼워져 있습니다. 저야 지금 빼지만 만약을 위해서 되도록 나중에 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당장 쇼트 걱정은 없습니다. 배터리는 단자에 스푼 용접되어 있습니다. 칼을 이용해서 마이너스급에 용접된 단자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틈에 넣고 비틀면 스푼 용접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쇼트 방지를 위해 마이너스급에 테이프를 붙여둡니다. 충전 단자를 고정한 플라스틱을 칼로 잘라줍니다.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쇼트 방지를 위해서 일자 드라이버에 테이프를 감아주고 스펀 용접된 단자를 떼어냅니다. 기존 배터리를 떼어냈습니다.
이번 배터리 교체 작업은 스폿을 치지 않고 무난한 방법인 납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떼어내면서 휘어진 단자를 잘 펴줍니다. 참고로 이빨이 없는 플랫 롱노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떼어낸 배터리는 삼성 배터리로 3000mAh 용량입니다. 비보호 배터리로 보호회로는 기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빼낸 자리를 보면 온도 센서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안전에 꽤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 교체 전에 가짜 18650 배터리를 구별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량을 확인해 보면 이 배터리는 7800mAh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18650 배터리의 최고 용량은 파나소닉의 3600mAh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바이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중에서 18650 배터리의 가장 높은 용량은 3400mAh입니다. 보고 계신 7800mAh의 배터리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4200mAh 용량의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심지어 이건 상표명도 다릅니다. 무게로 가짜 배터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18650은 42에서 48g입니다. 이 배터리는 47.57g입니다. 4200mAh 용량이라는 가짜 배터리는 겨우 24.79g입니다. 이 배터리의 실제 용량은 900mAh 정도입니다. 사용 가능하기는 하나 안전상의 문제로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7800mAh 가짜 배터리의 무게는 어떨까요? 36.58g입니다. 어떤 가짜 배터리는 무게를 늘린 것도 있다고 하니 배터리 구입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보호회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근로 기기에 자체 보호회로가 있으므로 안전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보호회로를 제거할 때는 쇼트가 나지 않게 주의해서 제거합니다. 납땜을 하려면 단자 표면이 거칠어야 합니다. 거친 사포로 단자를 살짝 갈아줍니다. 충전 단자 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배터리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터리에 최소한의 열만 가해지도록 납땜은 빠르게 해야 합니다. 기기 쪽 단자도 거칠게 만들면 납땜이 잘 됩니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은 보호회로에 배터리가 처음 연결되면 보호회로는 잠기게 됩니다. 잠긴 보호회로는 충전기에 연결해주면 풀리게 됩니다. 충전기에 한번 꼽았다 왔습니다. 교체 작업은 잘 되었습니다. 배터리 교체가 끝났으니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배터리는 폭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인정받은 배터리로 교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예상외로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